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용액의 화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제5장이 됩니다.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것들을 우리는 대사반응 혹은 화학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그 반응들은 생물체의 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에 그 반응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용해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즉 수용액의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기 위해서는 수용액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용액을 이해하기 전에 용액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할 내용들을 학습 목표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수용액의 화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 수용액을 제조할 때 가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용액의 용질의 농도에 따라 빈점, 비점이 변화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용질이 물에 용해한다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산이나 염기 수용액에서 물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강산, 강염기, 약산, 약염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pH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화와 환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용액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수용액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의 개념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액은 그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체용액, 고체용액, 액체용액으로 분류합니다. 기체용액은 기체들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공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체용액은 고체들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금이 대표적인 예죠. 청동이나 스테인리스 스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용액은 액체들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용액으로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공부하고자 하는 수용액이 바로 액체용액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용액의 구성은 용매와 용질입니다. 즉 용매라고 하는 것은 용액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용매라고 얘기하고 용질이라고 하면은 용해되어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수용액에서는 물이 용매가 되고 수용액에 녹아있는 용해되어 있는 물질이 용질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용액은 용질이 용해되어 있는 최고 농도만큼 용해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불포화 용액과 포화 용액으로 분류합니다. 이 불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아직도 용질이 더 용해되어 있을 여지가 있는 그런 그 용액을 의미하고 포화 용액이라고 하면은 용질이 최대한도로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첨가해도 용해되지 않는 그런 용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용액을 제조할 때는 이 용액을 그 용질을 어떠한 용매에 용해시킬 것인가, 또 용질이 잘 용해되기 위해서 가열할 것인 가열이 필요한가 여부 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같은 두 가지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킬 때에 가열해야 되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용해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소금을 물에 용해시켜서 소금 수용액을 만들 때의 에너지 변화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H라는 것은 엔탈피 변화죠. 델타 H는 엔탈피 변화량입니다. 소금을 물에 용해시켜서 소금 수용액을 만들 때는 엔탈피 변화량이 양수입니다. 플러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소금을 물에 용해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엔탈피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야지 소금이 물에 잘 용해됩니다. 다음에는 가성소다를 물에 용해시켜서 가성소다 수용액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엔탈피 변화량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금의 경우와는 반대로 냉각을 시켜야지 물에 잘 용해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떠한 그 용매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특성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질은 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 혹은 이온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극성 물질과 비극성 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킬 때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용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성 물질을 용해시킬 때는 극성 용매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이 극성 용매의 대표인 것입니다. 소금은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극성 용매인 물을 이용해서 용액을 만들어야지 잘 용해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비극성 물질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성 물질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극성 용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벤젠이 비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은 그 용액들은 용질이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공통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의 공통적 특성을 우리는 총괄적 성질이랍니다. 그와 같은 것은 정기압, 비점, 빙점, 삼투압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질의 농도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증기압이라는 것은 용액의 용매가 얼마나 잘 증기할 수 있는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즉 증기압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용매가 잘 증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같은 그 증기압의 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델타 P, 즉 증기압 강하입니다. 용매의 그 용질이 많이 용해되어 있을수록 그 용질이 그 용매들 간의 결합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증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기압 강화는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 KP는 증기압 강화 상수고 CM은 용질이 몰랄 농도입니다. 이 KP라고 하는 것은 용매에 따라서 가지는 결정되는 특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기압 강화는 용질이 그 몰랄 농도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점도 그 용질이 농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매가 증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온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용질이 많이 용해되어 있어서 용매 간의 결합이 그 결속이 강력해지면은 많은 그 에너지가 공급이 돼도 잘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질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점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비점이 상승하는 정도는 비점 상승 상수 곱하기 용질이 몰락 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비점 상승 상수는 용매에 따라서 결정되는 특수한 값이 됩니다. 이 비점도 마찬가지로 그 용매의 결속을 용질이 강화하기 때문에 용질이 농도가 높으면 비점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이 그냥 물보다 빙점이 훨씬 낮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투압이라는 것은 용질의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용매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선 분리되어 있을 때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으로부터 용매가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성향에 의해서 형성되는 압력입니다. 이 삼투압, 고같이 이동하려고 하는 그 성향도 이 용질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C가 용질이 몰락 농도가 되고 R은 기세상수, T는 그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값에 의해서 삼투압이 결정이 되고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삼투압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 용액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수용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수용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용매가 되는 물이 무엇인가부터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수용액의 특성은
물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은 이와 같은 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수소는 플러스 극성을, 산소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죠. 이와 같은 물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단히 안정합니다. 다음에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성 용매로서 극성 물질이나 이온성 물질들을 용해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염기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물에 염기나 산이 용해돼 들어가 있을 때 그것들이 염기온 산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물의 안정성은 화학적 안정성과 물리적 안정성으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대단히 안정합니다. 그러나 산이나 염기나 용해돼 들어가 있을 때 그들이 산이나 염기로서 특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 물리적 안정성을 표를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수소 결합을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량이 비슷한 이와 같은 물질들, 즉 수소 결합이 대단히 약한 이와 같은 물질들에 비해서 끓는 점이 상당히 높고 기화열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물체가 살고 있는 그런 온도에서는 여간에서는 끓지 않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점은 이와 같은 것들보다 높긴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융점이 높은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은 이와 같은 그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체에게 그 대단히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극성 용매에 대한 특성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성 용매라고 하는 것은 극성이나 이온성 물질들을 잘 용해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물에 용해된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극성 물질 혹은 이온성 물질이 용해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물질이 물이 반대 극성을 가지는 부위에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물은 산소가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듐과 같은 그 플러스 극성을 가진 물질은 수소에 둘러싸여 있어서 안정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염소와 같은 것은 마이너스 차지를 갖기 때문에 플러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수소에 둘러싸여서 이와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성용매, 물과 같은 극성용매의 이온성 물질 혹은 극성 물질이 이와 같이 용해된다고 하는 것은 반대 극성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물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물이 산과 염기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산이 염기 혹은 물이 산 혹은 염기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그런 그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산 혹은 염기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이라고 합니다.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것을 염기라고 하고 수소이온을 내주는 것을 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물은 극히 적긴 하지만은 이 물은 다른 물 분자로부터 수소이온을 받아서 하이드로늄이온이 되고 이 물은 수소이온을 내줘서 수산이온이 되는 그런 양태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산이 되고 이 물은 염기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와 같이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물에 산이 첨가됐을 때 이 산이 물에 수소이온을 내어줄 수 있어서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은 염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 산이 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에 이와 같은 염기가 용해되어 있으면은 이 염기는 물로부터 수소이온을 받아서 이와 같이 돼서 염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물은 수소이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산과 염기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물에 염기나 산이 용해되었을 때 산과 염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과 염기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과 염기 개념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시대에 따라서 몇 사람들이 이거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레니우스가 산염기 개념을 정의를 했는데, 산은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곳, 염기는 수산이온을 내어놓는 곳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산염기 개념입니다. 그 후에 브렌스테드가 수소이온을 받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산염기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브렌스테드는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것을 산이라고 정의를 했고,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것을 염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초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물에다가 내어놓아서 마이너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는 이온으로 전환이 되고 이 하이드로늄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죠. 이것은 암모니아는 염기인데 물로부터 수소이온을 받아서 암모늄이온으로 되면서 그 염기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공부하는 데는 아레니우스 개념과 브렌스테드 개념만을 이해를 하면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제일 포괄적인, 그리고 제일 최근에 이거 제시한 산염기 개념입니다. 루이스에 의해서 정의가 된 것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산이고, 전자를 내어놓는 것이 염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삼, 플로르와 붕소와 암모니아가 반응을 하는 그 경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화학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산이고, 이것은 전자를 내어놓기 때문에 염기입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은 아레니우스 개념과 브렌스테드 개념만을 이해를 하면은 생물학을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산, 염기 이와 같은 그 개념들이 계속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에서는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액에서 산, 염기에 대한 개념은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대단히 중요하고, 물에서 이 산성인가 염기성인가 중성인가 하는 것은 수소와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거 살펴본 것 같이 수소이온은 산성을 대표하는 그런 그 이온이고, 수산이온은 염기성을 대표하는 이온인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성이라고 하면은 수소이온이 수산이온보다 더 많은 경우, 중성이라면은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의 농도가 동일한 경우, 염기성인 경우에는 수산이온이 수산이온보다 더 적은 경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산성, 중성, 염기성의 개념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많다, 적다의 개념만으로는 과학적인 표현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수용액에서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액에서 수산이온과 수산이온의 양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의 양을 알기 위해서는 물에, 순수한 물에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얼마나 존재하고, 산과 염기가 첨가됐을 때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물이 해리 돼서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을 생산하는 그런 양태입니다. 우리가 이미 물이 이와 같이 해리가 되는데 그 양은 대단히 적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와 같이 해리 되는가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식으로 평형상수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물이 해리 되는 양태를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물이 해리되는 등류는 물이 해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의 농도분에 해리돼서 생산되는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을 곱한 값인 평형상수로서 표현합니다.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자가 분모보다 대단히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적은 일부의 물만이 이와 같이 해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극히 적은 양의 해리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물의 농도로서 이 분모를 대체해서
다시 이와 같이 식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물에 있어서 수소의 농도와 수산이온의 농도를 곱하면은 1종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의 몰 농도 자승이 됩니다. 물이 한 분자하고 해리가 되면은 동일한 농도의 수소이온 농도와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위의 식은 이와 같이 다시 정리가 돼서 순수한 물은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이온 농도가 동일하게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이온 농도가 이러한 정도가 되고 바로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이온 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물은 중성이 됩니다. 여기서 물의 중요한 특성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에 있어서 산이나 염기가 첨가된다고 해도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이온 농도를 곱한 것은 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산을 첨가해서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수산이온 농도가 감소가 되고 염기를 첨가해서 수산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반대로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해서 이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물에 산이나 염기를 첨가했을 때 수소이온 농도를 계산해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성, 중성, 염기성의 수소이온 농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이라고 해서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이니까 산성은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가 많고 수산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가 작은 경우입니다. 염기성은 그 반대가 된 거죠. 이 산성, 중성, 염기성을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 등의 그 숫자를 통해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숫자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편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pH라고 하는 개념이 도출이 됐습니다. p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에다가 그 마이너스 로그 값을 씌운 것입니다. 물의 p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승 하면은 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값이 7로서 대단히 간편하게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의 p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면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보다 높기 때문에 산입니다. 이 pH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염기성 수용액의 경우에 10-7승 몰 농도보다 적은 마이너스 11승 몰 농도를 예를 들면은 그 pH는 1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의 경우에는 pH가 7.0보다 작은 경우이고 중성은 pH가 7이고 염기성의 경우에는 pH가 7.0보다 높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물의 산 그리고 염기로서의 특성 pH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용액의 pH가 변화한다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이온 농도가 변화하면서 물에 용해되어 있는 용질들이 해리 상태를 바꾸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그 해리 상태가 바뀌게 되면은 그 용질을 원료로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생물체에서는 이와 같은 그 용해된 물질들이 해리 상태가 가급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학 반응 즉 그 대사 반응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체 내에서는 pH 변화를 방지하는 그런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즉 완충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같은 것들은 산이나 염기가 첨가됨으로써 생산되는 수소이온이나 수산이온을 소멸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포나 체액에 존재하는 각종 물질들이 그 같은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산화환원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화환원은 전자를 잃었느냐 얻었느냐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전자를 잃은 경우는 산화라고 얘기하고 전자를 얻은 경우를 환원이라고 합니다. 화학식에서 어떤 물질이 산화된가 환원된가 하는 것은 산화수의 변화를 보고선 판단을 합니다. 수소의 산화수를 플러스 1, 산소의 산화수를 마이너스 2로 하고 여기에 몇 가지 법칙을 고려해서
산화수가 증가한 경우를 산화했다고 얘기를 하고, 산화수가 감소하면은 환원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산소가 결합을 하면 산화, 산소가 이탈하면은 환원, 수소와 결합을 하면은 환원, 수소가 이탈하면은 산화된 것입니다. 이 산화환원은 생물체 내의 거의 그 대부분의 그 반응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은 알데히드와 산으로 전환되고 또 산이나 알데히드가 환원되면은 알코올이 됩니다. 다시 그 언급하면은 생물체에서의 그 거의 모든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용액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용성 물질들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극성 물질 혹은 이온성 물질이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염산이 물에 용해되어 산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때 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은 염산이 수소연을 내어놓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즉 수소연을 받아들이는 짝염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세 번째, 완충용액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즉 그 외부에서 첨가되는 수소연이나 수산이온을 소멸시킬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 거죠. 즉 이들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유기화학과 핵화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습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용액을 중심으로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산염기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산염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